이런 거 좌우대칭되는 거 1, 1 개수가 좌우대칭 2, 2 3, 3 얘를 중심으로 이런 걸 상방다항식이라 그래. 오케이? 그런데 얘는 상방다항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얘를 가만히 보면 요 녀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이게 1, 2, 3, 4, 3, 2, 1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넣으면 없어지는지 그 값을 찾아야 돼. A에다가 얼마 넣으면 없어져. 일단 다 개수가 양수니까 양수를 집어넣으면 없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면 음수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쯤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A에다가 0이 되는지 보려고 1 빼기 2 플러스 3 빼기 4 에이씨, 장갑 하나 사려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들만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되고 양수들 보면 1, 3, 3, 1, 8 되죠. 그래서 뭐가 돼? 0이 돼. 그럼 얘는 조립제법을 써야 돼. 6차 계수, 5차 계수, 4차 계수,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상수.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0이 안 되면 조립제법을 잘못했던지 간에 아니면 0 되는 거 잘못 구한 거지. 근데 요 모양 가만히 보면요. 요것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요. 1,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2, 0,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0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몇 번 넣어서 0이 됐어? 두 번 넣어서 0이 되고 여기가 몫인데 상수항 1차, 2차 상수항 3차, 4차야. x4제곱, 2x제곱,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 그냥 쓰면요 마이너스 1 두 번 넣어서 0 됐어? 요 녀석은 x a 플러스 1 제곱하고 a 4제곱 플러스 2 a 제곱 플러스 1 해서 얘가 완전제곱이니까 얘까지 완전제곱으로 바꿔주면은 인수분해가 끝나죠. a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인수분해 끝.